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안에 대파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중앙선관위는 오늘 각 구시군 선관위에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에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습니다. 선관위 관계자는 OBS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간 경우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 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